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화약무기의 등장이었다. 바람을 계산해서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기지 않아도 총은 그저 방아쇠만 당기면 몇백 미터 떨어진 상대를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는 최강의 대인병기였다. 그러나 이런 총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물속에서 위력이 형편없다는 점이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정육맨체가 있다고 치자 일반적인 공기 중의 분자로 이 박스를 가득 채워도 무게는 겨우 1.3kg에 불과할 정도로 밀도가 낮지만 물 분자는 공기 분자에 비해 밀집도가 훨씬 높아서 박스의 무게는 무려 1톤이나 나간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K2 소총의 경우 공기 중에서는 5.56mm탄을 초속 920m로 3300m까지 날려보내지만 물속에서는 공기보다 무려 800배나 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는 초속 1m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다. 총알에 로켓이 달린 게 아닌 이상 속도 유지는 불가능해서 결국 물속에서 쏜 총알은 2-3m도 못 가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속에서도 쓸만한 자동 소총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았다. 수중 소총이 탄생한 시기였던 냉전은 핵추진 순항 미사일과 핵 어뢰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야말로 정신나간 시대였기 때문이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소련의 수중 소총을 소개한다. 우선 수중 소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아니, 굳이 물속에서 총을 쏠 필요가 있나? 인류 역사상 중요한 전투는 모두 지상에서 일어났는데 최소한 1800년대 이전까지는 맞는 말이었다. 인류가 대항해 시대를 맞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싸울 때에도 바닷속은 여전히 크라켄이 돌아다니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인류가 바다를 진정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는 로버트 풀턴이 발명한 최초의 실용적인 잠수함이자 해저 2만리라는 소설의 모티브로 유명한 노틸러스 호가 등장한 후에야 시작되었다. 초기의 잠수함은 수면 바로 아래에서 돌아다녔지만 그 정도로도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경비가 삼엄한 적의 군항에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항구에 몰래 들어와도 덩치 큰 함선에 제대로 한방 먹일 만한 방법이 없어서 정박한 군함의 닷줄을 끊어 충돌을 유도하거나 창 끝에 폭탄이나 드릴을 달아 구멍을 내는 짜잘한 공격이 한계였다. 그럼에도 각국은 잠수함의 잠재력을 금방 알아차렸고 이를 군사용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800년에 만들어진 노틸러스의 선체 길이는 6.5m였지만 그로부터 100년 만에 잠수함의 덩치는 10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당하는 쪽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아서 물속의 잠수함을 발견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항구 주변의 기뢰나 그물 등의 대잠 방어선도 빈틈없이 구축했다. 덩치가 커진 잠수함은 어쩔 수 없이 항구 침투를 포기했지만 대신 더욱 늘어난 수송 능력으로 어뢰와 보급품을 가득 싣고 대양에서 적군함과 상선을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형 잠수함의 수송 능력을 아주 특수한 공격에 활용할 생각을 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국토 대부분이 지중해와 붙어 있어 물에 지나치게 친숙한 반도 국가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의 수중 침투 특수부대인 데시마 제10 강습부대는 커다란 구 형태의 헬멧과 전신 슈트, 그리고 길다란 산소 공급선을 끼고 뒤뚱뒤뚱 걷던 과거의 오래된 잠수복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인 고무 잠수복과 다이빙 마스크, 제호흡기, 수중의 어둠 속에서도 시간을 확인 가능한 발광시계, 더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오리발 등을 장착했으며 이런 생김새로 인해 프로그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이들이 수행한 수많은 작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알렉산드리아 항구 강습 작전이었다. 지중해 동남부에 위치한 이 항구는 2차 대전 당시 퀸 엘리자베스 전함 등 영국 해군 주력함이 정박하는 중요한 장소였는데 항구 전체가 방파제와 어뢰그물, 대잠망 천지고 구축함이 밤낮으로 순찰하는 등 방어가 완전히 철저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해군은 영국이 항구를 출입하는 아군 함선들을 위해 입구의 대잠망을 주기적으로 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차가 나여 잠수함으로는 항구 주변까지만 접근한 다음 싣고 있던 세척의 유인 어뢰를 잠수부가 직접 조종하여 순찰 중인 구축함이 항구에 돌아와 대잠망이 열릴 때 그 틈에 항구에 침투한다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행했다. 제10 강습부대의 프로그맨들은 시속 3노트짜리 유인 어뢰를 조종하여 목표인 전함에 접근, 유인 어뢰에 실린 자기 부착식 시한 폭발물을 함재에 부착했으며 이 폭발로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은 보일러실과 탄약고가 침수되었고 알리언트 전함은 배 밑에 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이탈리아 해군 수천 명이 탑승한 전함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을 고작 6명의 잠수부들이 해낸 셈이었다.
그러자 이들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이나 소련 등 한 가닥 하는 다른 국가들도 공격 또는 방어의 목적으로 수중 침투 부대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맨들의 역할은 곧 수중 정찰이나 장애물 파괴, 지상 침투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그런데 프로그맨들을 운영하는 국가가 늘어나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바로 물속에서 이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공격할 수단이 칼 한 자루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자 그 이름답게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인 열전보다는 정찰 및 첩보로 정보를 캐내는 냉전에 맞는 전술이 필요했다. 상대의 방어망을 뚫고 침투하기엔 수중 침투가 최적이었는데, 아무리 방어를 강화한다 한들 넓은 해안선 전부를 감시할 순 없었던 것. 또한 잠수함의 성능은 물론 다이빙 장비들이 발전하고 온갖 최신 정찰 장비와 고화력 폭탄, 그리고 아예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핵배낭까지 탄생하자 최악의 경우에는 침투한 적 다이버가 설치한 전술 핵폭탄으로 항구에 정박한 함선 전부가 한 방에 날아가는 끔찍한 가능성이 생겼다. 소련과 미국 모두 서로의 수중 침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어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제대로 된 수중 무기의 경우 미국과 소련 모두 권총 형태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사실상 소형화된 작살총 리볼버에 가까웠다. 1970년에 실전 배치된 미국의 MK1 수중 방어총은 텅스텐 다트를 유격발로 9m 가까이 날려보냈는데, 시야 확보 자체가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5-60m, 강에서는 심하면 1m도 안 되는 물속에서는 수중 권총은 나이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물속에서도 발사 시에 기포가 적은 전용탄약이 미군마저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비싼 물건이다 보니 얼마 못가 헤를러앤코우사의 P-11로 대체되었다. 소련 역시 SPP-1 수중권총을 비슷한 시기에 배치했는데, 화약의 힘으로 강철 다트를 발사한다는 원리 자체는 미국적 물건과 거의 동일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언제라도 미군 특수부대가 수면 아래로 침투해서 자신들의 항구와 중요시설을 사보타주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이를 극복하려면 상대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이 아니라 압도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발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소련의 특수 수중 돌격 소총인 APS였다. SPP-1 수중 권총은 장전된 총알을 모두 발사하면 배럴을 젖히고 뒤에서부터 총알을 밀어넣어 장전했고, P-11도 상부 배럴을 카트리지처럼 통째로 교체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APS 수중 소총은 탄창 하나에 무려 26발의 강철 다트탄이 장전되어 분당 600발의 연사 속도로 적에게 강철의 비를 쏟아부었고, 일일이 총알을 안 집어넣어도 탄창만 바꾸면 26발이 다시 재장전되니 물속에서는 수중 권총과는 아예 비교 불가능한 화력이었다. 또한 SPP-1의 4.5mm보다 훨씬 큰 5.66mm 수중 탄약은 길이만 12cm나 되는 쇠꼬챙이를 탄두 대신 달아서 발사 시에 유체역학적으로 물의 저항을 덜 받고 안정적이었으며, 그 덩치에 어울리게 장약이 늘어나서 추진력도 증가, 5m 깊이의 물속에서 최대 30m 떨어진 적을 살상 가능했는데, 이건 기존 수중권총의 사거리보다 2배나 늘어난 것이었다. 총알뿐 아니라 총 자체의 구조도 독특했는데, 상부 리시버 뒷부분이 개방되어 물속에서도 놀이쇠가 잘 작동하고, 쇠꼬챙이인 다트탄을 밀어내는 힘을 최대한 강하게 하기 위해 물속에서는 틈에 불과한 총열 안쪽의 강선도 아예 파놓지 않았다. 가스 조절기도 수중과 지상 어디에서든 발사에 문제가 없는 구조여서 물의 저항이 없는 지상에서 쏘면 100m 정도 사거리가 나왔으니, 이론상으로는 그야말로 지상과 수중을 자유롭게 어갈 수 있는 만능 소총이 탄생한 셈이었다. 만약 소련 해군 특수부대가 해안가에 위치한 미국의 군항에 침투한다 치자, 기존에는 항구를 보호하는 적 잠수부들을 수중 권총으로 제압해도 육상의 경비병들과 싸우려면 일단 지상에 올라가서 방수포로 감싼 AK 소총을 꺼내들어 주섬주섬 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APS 수중 소총이 있다면 위험한 적진에 상륙해서 뭘 꺼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저 물속에서 살짝 고개와 총구만 내밀고 경비병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APS 수중 소총은 당시의 프로그맨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큼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만능 무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탄창이었다. 소련군이 사용하는 5.45mm 총알의 경우 탄피를 포함한 총알의 전체 길이가 6cm였는데 수중탄의 전체 길이는 무려 15cm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작살총을 소형화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거라 총알의 80%가 철제 다트 하나로 이루어졌고, 당연히 이런 탄이 들어가야 하는 전용 탄창 역시
일반 소총 탄창의 3배에 가까운 무식한 크기를 자랑했다. 이러다 보니 탄창이 한 손에 잡히지도 않아서 장전할 때 겁나 걸리적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탄창 자체가 널쩍한 형태다 보니 물속에서 총을 이리저리 조준할 때 엄청난 저항이 발생했다. 기억하자, 물속은 지상보다 800배나 밀도가 높다. 뭐 탄창 사이즈 문제는 사용자의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 해결한다 치자, 두 번째 문제는 APS 수중 소총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였다. 수중에서는 굳이 강선의 회전에 기대지 않아도 발사된 다트탄이 유체 역학에 따라 곧게 나아가지만 강선 없이 지상에서 발사하면 다트탄의 마찰로 총열 수명이 10분의 1인 200발로 뚝 떨어졌는데 이건 뭐 임무 한두 번 뛰고 나면 총이 폭발할지도 모를 수준이었다. 게다가 지상에서는 다트탄이 바람의 영향을 너무 받다 보니 탄속이 느려지거나 지멋대로 궤적이 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수중탄의 실제 지상 유효 사거리는 기대했던 것보다 절반이나 짧은 50m 정도에 불과했다. 보통 현대의 사격전이 2-300m 내에서 벌어지므로 수중에서는 사거리에 우위에 서게 만들었던 수중탄은 지상에서는 반대로 완전히 못 쓸만한 물건으로 탈바꿈한 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APS 수중 소총은 물속에서만 쓰고 물 밖에서는 따로 AK 소총을 사용한다는 것도 곤란했다. 수중 침투 장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헤엄치기도 버거운데 거기다 풀사이즈의 소총을 한 자루 더 메고 다니라고? 이건 뭐 적과 싸우기도 전에 가라앉을 판이었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지상 침투를 위해서는 지상에서도 쓸만한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1990년에 탄생한 수륙 양용 소총 ASMDT였다. ASMDT의 가장 큰 특징은 수중에서는 APS의 다트 탄창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AK-74의 5.45mm 탄창 역시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AK 탄창을 끼우기 위해 탄창 멈치를 조정하면 탄창 삽입구의 남은 부분은 스프링 형태의 먼지 덮개로 덮이고 가스 조절기가 지상 사격에 맞게 자동으로 변경되어 다트탄이 아닌 일반 소총탄을 문제없이 발사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총을 두 자루씩 들고 다닐 일은 없고 단지 탄창만 따로 챙기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AK-74를 수중 소총으로 개조시킨 버전이다 보니 AK 소총과 많은 악세사리들이 그대로 호환되었는데 예를 들면 총공과 GP-25 유탄 발사기, 소음기와 광학 조준기 등을 그대로 장착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악세서리가 덕지덕지 붙은 소총을 들고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장착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렇다면 ASMDT는 대량 양산에 들어갔을까? 아니, 이 무기도 APS와 마찬가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우선 형태가 완전 다른 탄창을 활용하기 위해 슬라이드식 탄창 멈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번거로웠다. 게다가 15cm나 되는 길이의 다트탄을 위한 거대한 탄창 삽입구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험난한 실전에서는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컸다. 무엇보다 실제 작전 시의 특수부대원들은 다트탄과 일반탄 탄창을 둘 다 챙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 총의 장점일 줄 알았는데 웬걸? 물속에서는 무쓸모인 일반 탄창이 짐덩어리였고 물 밖에서는 다트탄 탄창이 골칫덩어리였다. 그런데 작전 시 챙길 수 있는 탄창 숫자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휴대 가능한 탄약수가 양쪽 모두 줄어들었고 가뜩이나 보급 따위를 기대할 수 없는 적진에서 작전 뛰는 특수부대원들에게 이건 심각한 문제였다. 결국 ASMDT는 몇십 정 정도의 소량 생산에 그쳤고 수중 소총의 미래는 이제 다른 총기로 넘어가게 된다. PP-2000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군수산업체 KBP는 1990년대에 A-91 자동 소총을 개발했는데 이 총은 탄창이 뒤에 있는 불법이라 총열의 길이를 유지하면서도 총의 길이가 개머리판을 접은 ASMDT와 비슷할 정도로 짧아서 물속에서 쓸 수 있다면 사용성이 훨씬 더 용이했다. 또한 A-91은 탄피 및 가스 배출 시스템도 독특한 편이었는데 타격 시 사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탄피와 가스가 총기 아래쪽으로 분출되는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수중에서 사격할 경우 가스 배출에 따른 수많은 기포로 사격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KBP는 A-91을 베이스로 하여 ADS 수륙양용 돌격소총을 개발했는데 놀랍게도 생긴 건 A-91이나 ADS나 거기서 거기였다. 그 이유는 간단했는데 ADS는 수중권총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엄청나게 긴 형태의 다트탄을 거의 반세기 만에 버리고 마침내 일반탄과 똑같은 크기의 5.45mm PSP 수중탄을 탑재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탄들은 탄피 내부를 화약으로 꽉 채우고 탄두는 탄피 끝자락에 끼어지는 형태였고 다트탄도 탄두 대신 길다란 다트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았다.
그러나 PSP탄은 탄피 내부의 활약을 줄여 두 배나 긴 탄두가 거의 탄피 끝까지 차지하는 방식으로 총알 전체의 길이를 늘리지 않고도 다트탄을 만들어냈다. 또한 탄두의 재질이 고속 철갑탄에 쓰던 텅스텐이라 일반 철갑탄 탄두에 비해 4배가 넘는 엄청난 무게를 지녔으며 탄두가 워낙 질량이 크다 보니 날아가는 속도는 좀 느려졌어도 위력 자체는 일반 철갑탄의 70%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했다. 게다가 강선도 파여 있다 보니 명중률도 상당했고 필요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 언제든 일반 탄이 들어있는 탄창을 끼우고 사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굳이 다트탄을 위해 탄창 삽입구를 늘리지 않아도 되며 수중탄이든 일반탄이든 한 종류의 탄창만 챙겨도 OK였고 아예 수중탄으로 통일해도 작전 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또한 불법 구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수중 소총 중에서 가장 짧아서 수중에서도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손쉽게 다룰 수 있었으며 총열은 충분히 길어서 장거리 사격에도 유리했다. ADS는 마침내 2019년 말이 돼서야 양산체계에 돌입하여 러시아 특수부대에 성공적으로 보급된다. 결국 물속에서도 어떻게든 총을 쏴보겠다는 일념이 SPP-1 수중권총이라는 물건을 탄생시켰다면 APS를 통해 물속에서도 자동 소총을 쓸 수 있게 되었고 ASMDT를 통해 수륙양용 소총으로서의 가능성을 본 후 아예 총이 아닌 총알의 구조를 바꾼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겨우 반세기 만에 수중과 지상 모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진정한 수륙양용 소총인 ADS가 탄생한 셈이었다. 생명체가 끝없는 진화를 통해 물 밖으로 나오는데 무려 수억 년이라는 정신나간 시간이 걸린 것을 생각해 볼 때 인류의 발전은 가끔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다.